아침에 KBS ETV 혹시 보신 분 없나요? 그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 표창원 씨랑 토크를 한 70분 했는데 오늘 오신다니까 반갑네요. 한 7시간 얘기했어요. 편집이 한 70분 됐고요. 우리 여기 김민석 원장님 잘 모르시죠? 우리 세대 때는 가장 유명했던 분이에요. 우리 때 같이 이제 대학을 다니셨는데 나는 그분이 대통령 될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더 유명해요. 알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아마 우리 시대는 특히 여학생들한테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때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연설도 정말 잘하셨고요. 또 어느 때부터 조용해지셔가지고 잘 이렇게 안 뛰셔서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이렇게 민주연구원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뭐 제대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반갑고요. 민주당에 뭐 해서 오라고 그러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거절할 법도 한데, 민주당에서 부르는 거하고 노무현 재단에서 부르는 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제끼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1시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요. 준비하기로는 한 13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13가지를 최대한 하여튼 다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면 제 얘기 끝나고 거침없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13가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왜 글쓰기를 힘들고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국민이 굉장히 창의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일을 하는 것 보면 창의적이지 못한가, 또 우리 국민이 OECD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에 대한 답도 이 13가지 키워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13가지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면 아마 모든 문제가 이 13가지 키워드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 13가지를 한 15시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1시간에 그냥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원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원래 이렇게 워딩이 돼 있던 걸 우리 윤태영 선배가 이걸 풀어서 썼죠. 풀어서 쓰니까 이게 선언적인 문장이 되고 훨씬 좋아졌죠. 어쨌든 이때 그 정의라는 게 뭔가 저는 그 답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찾고 싶어요.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예요.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뜻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인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죠. 그 지식과 정보에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사회죠. 누군가가 그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그걸 부정부패 비리에 쓰고 그러면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위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햇볕이 누구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냥 누구나 공평하게 자기가 생각만 있으면 집 밖에 나오면 햇빛은 누구나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무슨 어디 곰팡이가 음지에서
이렇게 피어나고 이런 게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그때가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한번 보세요. 지식과 정보를 엄청 강조해요. 이런 얘기도 하셨죠. 우리는 항과 흥과 정이 있는 민족인데 이게 그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면서 막혀 있다. 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이것들이 분출이 되면 지금 뭐 현대차 뭐 몇만 대 파는 거 영화 한 편으로 노래 하나로 소설 한 권으로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낼 거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건 문화 강국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한류란 말은 안 하셨지만 한류를 만든 분이에요. 그 기반을 토대를 닦은 분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문화는 지원하되 간섭하면 안 된다. 지원만 하면 우리는 갖고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출될 것이다. 그게 지금 요즘에 그 뭐죠? 그 빌보드 차트 그 에? 아, 방탄소년단. 아, 제가 표창원 의원 다음으로 토크한 게 지코입니다. 지코. 지코하고도 한 7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능해지는 시대여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이런 말씀이 옳다고 봐요. 청와대 니들이 뭔데 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알 권리가 있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니들이 왜안 알려주냐? 니들이 뭔데 니들만 알고 있고 안 알려주고 안거 가지고 어깨다 힘주고 다니고 겁주고 그러고 돌아다니냐? 하루에 두 번씩 브리핑해라 오전 오후 물어보는 건다 대답해줘라. 니들이 그걸 숨기고 그럴 권리가 없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예를 들어서 연설 비서관실 한 사람 와라 그래서 연설 비서관인 제가 가면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자네가 쓸 건가?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근데 왜안 나? 쓸 사람이 와야지. 그분은요, 지위가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많이 알려주고,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적게 알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알아야 되냐?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알아요. 우리 지금 구조, 사회 구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왜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임원회의, 뭐 부서장회의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요. 시키죠. 뭐만 하냐? 자기가 좀더 많이 아는 걸로 지적질하고 고치고 이것만 해요. 정작 일하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고 답답하고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지적을 받고 고치는 과정이 재밌겠어요? 자기 자아 효능감이 떨어지고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직장 다니기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더 이제 나아지겠죠. 위에서 그럼 왜안 알려주냐? 다 알려주면요, 권위가 없어져요. 차별적으로 뭔가를 더 알고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면 안 무섭다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라고. 그냥 행동으로 보이라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잡아가지. 데려다 놓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해를 구하지 말라고. 그냥 행동하라고. 그래야 무섭다고. 근데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투명하게 알려주고, 공유하는 쪽으로 간, 그리고 국민들이 우습게 안 거야. 쟤나 나나 똑같은 애. 나중에 급기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입 닫으라고.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경제에나 올인하라고. 그래서 뭐 제안을 하고 뭘 하면은 짜증을 냈어요. 뭐 대연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사회로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만 있으면 노력만 하면 지식과 정보에 접해서 그런 사람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이게 왜또 행복과 관련이 되냐면요. 사람은요, 모를 때 불안하고 초조해요. 알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줬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고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뭘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 넌 몰라도 돼. 이거 와. 야, 너만 알려줄게. 이리 와봐. 너니까 내가 얘기한다. 이거 와. 이거는 후자의 그 아는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은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이 울타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주인이 돼요. 그런 사람이 글도 잘 써요. 안만큼 쓰는 거예요. 안 알려주고 어떻게 글을 잘 써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여기 학생이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시고 그럴 텐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아 됐고 결론이 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요점만 말해. 이게 전반적인 우리 분위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시간이 없어요. 조급해.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윗사람들이 머릿속에 듣게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읽기 듣기를 많이 해가지고 수업 시간이 제일 길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서 또 뭘 듣고 읽고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밑에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의 속도를 견디질 못해요. 머리는 벌써 한참 저기 가 있거든. 자기는 이미 결론을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빨리 얘기하라는 거야, 빨리. 이게 말을 하는 거냐?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내가 도움을 받는 수준에서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수준에 들어야 되느냐? 기회를 줘야 돼요. 스스로를, 존재를 드러내고 스스로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공부하고 노력해요.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드러낼 기회를 안 주는데 누가 좀 더 나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가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말할 기회는 없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말하지.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 가보세요.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말해요. 거의 대부분 애들이 얘기해요.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한번 네 생각 말해봐라. 그리고 그걸 다 들어줘요. 어떤 얘기도 뭐 틀렸다거나 뭐 허접하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됐다는 소리 안 해요. 끝까지 들어줘요. 그냥 안 들어요. 아,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 막 어메이징, 그레이트, 판타스틱 그러면서 들어요. 리얼리 그러면서. 예? 그거 뭐야. 말하는 수준은요. 우리보다 형편없어요. 걔들이. 여러분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들어준다는 게 중요해요. 들어주니까 신이 나서 집에서 공부를 해와요. 그 공부는 재밌는 공부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공부. 우리의 공부는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 잘 보는 데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전교 1등 딱 한 명밖에 기회가 안 주어져요. 나머지는 전부 열등감을 느끼고 혼나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가 재밌겠냐고요. 혼나러 가는 공부가 열등감을 확인하러 가는 공부가 재밌겠냐고요. 그래서 이 경청, 이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게 막 들어주면 지시 나서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게 나오고 돌연변이가 나오고 거기서 역사가 진보하는 거죠. 네,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거는 안 되셨어요. 경청이 잘 안 되셨어요. 오늘 13가지 중에 유일하게 안 되신 김대중 대통령은 시계에다가 경청이라고 쓰고 다니셨어요. 그래도 안 들으셨어요. 사람이 듣다 보면 막 생각이 나요. 그럼 말을 끊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죠. 내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 시간 낭비할 거 없어. 그래서 뭐야 결론이. 이거 아니면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할 말이. 그래서 빨리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잊어버리기 전에.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우리 이 사회가 질문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회라는 것은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기자들이 끝까지 질문을 안 함으로써 밝혀졌어요. 그게 아니 기자들이 질문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학교 교육 제일 잘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끝까지 질문을 안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한테만 특별히 기회를 줬는데, 그 취임사에서부터 계속 한국 교육이 최고라고, 경제 기적을 만든 교육, 한국 교육을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 교육을 제일 잘 받은 사람들이 바보들이야, 바보들. 아니, 그 유튜브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과연 그 기자들만 그러냐?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 여기 서서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서 여기 서서 말하니까 괜찮은데, 내가 꼭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손을 들고 말한다는 게, 그게 보통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해서,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모른다는 걸 들킬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윗사람한테 질문했다가 윗사람을 난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난처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윗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맞았어요. 질문하다가.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 너이 자식 지금 선생님한테 장난해? 그걸 질문이라고 해? 지금 수업 시간에 수업 진도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면 불려 나갔어요. 선생님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문을 표시하는 질문을 해도 불려 나갔어요. 네 허리 잘랐어? 회사 가서 마찬가지예요. 뭐 상사가 얘기하는데, 그거 맞나요? 그러면 상사가 누구 너만큼 생각 없는 줄 알아, 자식아? 그 사람 왜 그러냐? 억울한 거야. 자기는 윗사람의 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안 했어. 그냥 받아 잘 적었어. 말잘 들었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제기를 해. 그럼 화가 나지. 나는 평생 그걸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놈들이 돌아가지고 이제는 나를 들이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질문을 해서 도움이 안 돼요. 청와대 생활을 해보면 청와대에서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뭘 질문을 한다고 해요. 질문이 제가 그 뜻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하겠냐고요. 대통령의 말씀 그거 맞나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하겠냐고요. 아니면 아주 뭐 상상력을 발동해서 뭐 대통령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질문. 그냥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다가 이 논지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대통령이 뜬금없이 할수 있겠냐고요. 어떤 경우에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때왜 하얼빈 그 사태가 났냐? 물어봤으면 됐거든. 리순 과목이 아니고 왜 하얼빈이냐? 아무도 물어보기 싫은 거예요. 물어보면 너 그렇게 똑똑하냐? 너 많이 알아서 좋겠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틀렸다 이거지? 네가 지금 지적질하러 나한테 왔다 이거지?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발견을 못했죠. 왜 못했냐? 의문을 안 가지니까. 일단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틀리면 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이거 틀리지 않았나요? 우리 때도 대통령이 개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신년사에 국민 여러분 개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해가 개해였어요. 개띠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상한데 그랬더니 다들 올해 개해 아니냐고. 뭐가 이상하냐고. 개해 개해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 있었어요. 가서 여쭤봤어요. 이거 개해 맞습니까? 개해라고 쓰신 거. 못하네. 새해를 잘못 썼네. 본인이 새해라고 쓰려다가 개해라고 쓴 거예요. 의문이 없으면, 질문이 없으면 위기를 막을 수 없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을 뭐 20몇 퍼센트 가지? 애들은 엄마들이 학교에서 오면 무조건 오늘 선생님께 뭐 질문했냐? 제가 이스라엘에 직접 가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질문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왜 오니? 질문하러 오는 거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오는 거래. 모르는 게 궁금하고 알고 싶으니까 와서 그걸 알고 싶어서 오는 게 학교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안 하면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수업에 참여를 안한건 졸업을 못한다. 실제로 졸업을 못 시킨대요. 질문을 안 하면. 그럼 문제아 중에 제일 문제아예요. 그것처럼 학생으로서 문제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돼요. 학교에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뭐 질문이 왜 글쓰기에 관련 있냐.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은 내가 나한테 묻고 내가 답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지? 누구였더라? 그게 내 생각이 뭐지? 질문할 수 있으면 글 쓸 수 있어요. 답이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답은 있어요, 다. 질문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보고서 쓰는 거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상사가 궁금해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상사의 질문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죠. 질문만 알면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답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대답을 잘하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내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질문을 안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 다음은 관찰입니다. 여러분도 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닌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죠. 말 잘 듣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기 주목 그러면 딱 주목하는 사람. 근데 선생님이 주목 그런데 창밖을 쳐다보면서 가을비가 내리는구나.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 있어. 너 왜 이렇게 한눈 팔아?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는 학교건 직장이건 보란대를 보는 사람이 성공해요. 출세해요. 딱 회사에서도 목표를 딱 제시하고 저기를 봐라. 저기를 향해서 가라. 그러면 경주마처럼 옆에를 딱 가리고 거기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출세를 해요. 그분들은 그 보는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도 봐요. 상사의 의중도 파악해. 분위기를 쫙 파악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 시키지 않는 짓을 그래서 해요. 그럼 상사가 놀래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누가 어떤 놈이 해오나 했는데 네가 해왔구나. 너 어떻게 알았냐 내 마음을. 그 사람은 계속 상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을 쓰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원말을 하고 싶으실까? 영혼이 없는 사람. 내 영혼이 없는 사람. 그냥 빙의가 딱 되는 사람. 빙의가 되는 사람들이 회사에 출세해요. 그런 사람 보고 집중력이 있다고 그래요. 집중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사가 제시하는 목표라든가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주위가 산만한 사람. 별로 회사에 뜻이 없는 사람이야. 응? 그리고 화가 나. 화가 나죠. 내가 얘기하는데 딴 데를 보거나 아니면 아까 같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 나가 이 새끼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 말 이상해? 왜 딴 데 봐? 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 기분 나쁘게. 내 말이 틀렸어? 임원들 보세요. 회사. 저는 회사에서 17년 다녔는데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아 정말 결정적이에요. 뭐 사장, 회장이 얘기하는데 딴 데를 본다거나 이거 뭐 이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요. 치명적이에요. 그건 충성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써요. 그래서 이 관찰은 보란대만 봐서는 안 되죠. 글을 잘 쓰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창의적으로 되려면 한눈 팔아야 돼요. 지코 같은 친구 학교 다닐 때 공부에 뜻이 없었어요. 만화를 그렸어요. 한번 판 거야. 만화를 공부하다가 음악을 들어보니까 음악이 더 좋은 거야. 만화를 접고 다시 또 음악을 한 거야. 그런 친구들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선생님만 쳐다보고 되게 선생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잘 찾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직장에서도 대접받고 학교에서도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답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돼요. 정답은 다 과거예요.
정답과 다른 게 새로운 거고 정답과 다른 게 미래예요. 그걸 찾는 사람은 아니 보란대를 보는 사람이 그 보란대 보라고 시킨 사람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찾으면 그게 다예요. 거기까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줄로 뛸 때 한 줄로 뛸 때 앞서갈 수가 없어요. 한눈을 판다는 것은 뛰는 줄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이 줄로도 뛰어보고 저 줄로도 뛰어보고 그럴 때 이 줄에서 1등하는 사람을 앞서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줄로 나래비를 세워서 맨 앞서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뛰면 줄에서 앞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뒤따라가야지. 제일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가깝게 빨리 쫓아가는 사람이 사회는 우리 사회 대접받는 사회죠. 그러니까 새로운 건 만들어내지 못하죠. 있는 것을 누가 빨리 베끼고 쫓아가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그 역량은 읽기 듣기 능력이죠. 그래야 이해력, 분석력 이런 게 생기니까. 근데 말하기 쓰기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이에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글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읽기 듣기는 남의 글을 읽고 남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걸 소화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걸 빨리 소화하는 사람이 의중을 파악하고 그래서 출세하는데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베끼고 쫓아갈 때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우리도. 그동안은 베끼고 쫓아가야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만 가르치고 말하기 쓰기 안 가르쳤어요. 일부러. 시끄럽거든, 괜히. 말하기 쓰기 가르치면. 영혼 없이 사는 사람으로 빙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 생각을 말하고 글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효율이 떨어지잖아. 속도가 안 나잖아요, 속도가.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그러셨어요. 다각도로 보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인과관계를 따져서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의 이유와 원인을 따져보고 그 일이 미칠 영향과 파장을 따져봐라. 이게 다 보는 거예요. 보라는 데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깊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본질과 어떤 원리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멀리 보고 그래서 해안을 갖고 어떤 사람은 넓게 보고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갖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보고 그 디테일이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남과 다르게 보고 역발상하고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거 뒤집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통찰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스듬히 봐요. 그런 훈수듯이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나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성찰하는 사람. 다양한 방식으로 봐야 돼요. 그 다양한 방식으로 보는 거를 글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라는 데만 보는 사람들이 과연 좋은 글을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비판력입니다. 여러분들 글쓰기에서 비판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계속 치고받기예요. 어떤 의견을 소개를 하고 어떤 주장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고 또 그 반론을 재반론하고 이렇게 치고받아요. 자기 스스로 혼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글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왜 그러면 우리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반론을 하거든요. 그러고 싶거든. 그냥 그 글에 설득당하기 싫거든.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반발하면서 듣거든요. 글을 읽거든. 그거를 잠재우는 거예요. 네 생각 내가 알아.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를 해. 그래야 글이 박진감이 있고 힘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객관화돼. 객관적으로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걸 좋아하세요. 항상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반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재반론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그냥 되지 않아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그 연설 쓰던 시절에 신문사 칼럼 사설 중에 아주 부당한 것들을 반박하고 반론해서 청와대 입장, 의견을 신문사에 보내는 일을 막내인 제가 했어요. 연설 비서실의 막내가 그 일을 해요.
대통령이 김대중 이거 반론문 써서 보내라. 그러면 오전 내에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연습을 했어요. 칼럼을 목당 갖다 놓고 그냥 무조건 반론을 하는 거야. 무조건 반박, 어거지로 반박해보는 거야. 그걸 계속 하면 반론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있지만 정말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고 반론하는 거, 사실을 가지고 반론하는 거, 이런 게 약해요. 토론이 안 돼요. 그래서 대화 타협도 안 돼요. 우리는 다르면 적이에요. 다른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해서 서로 의견을 같이 뭐 조율을 한다거나 내가 승복한다거나 이런 게 안 돼요.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게 왜 안 되냐?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학교에서 이 다른 걸 받아들이고 어떤 차이를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전혀 안 시켜요. 소위 관용 교육을 안 시켜요. 다르면 적이야. 배제와 타도 대상.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배달의 민족, 백이민족.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단일하다. 다른 것들은 다. 다른 건 다른 거야. 미국만 우리 편이었어. 영화를 봐도 미국은 우리나라야. 여러분 때만, 여러분만 해도 우리 뇌하고 좀 달라요. 저희 뇌는 저만 해도 페이스북을 할 때 누가 반론, 내 의견에 반대 의견을 달면 친구 삭제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다고 한번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누군가와 토론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말에 반박을 하면요. 날 공격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 자식 내 편 아니구만. 그거를 그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결론이 있어요. 그럼 제 결론? 이건 같이 섞이질 못해요. 근데 토론이야. 그 얘기는 뭐 길게 하기가 어려워요.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그야말로 정말 나토 정부 토론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토론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끝내 안 됐어요. 토론이 안 됐어. 토론이 없는 사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가 좀 잘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걸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들어봐요. 이걸 장점으로 보는 사람, 단점으로 보는 사람, 이걸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더라도, 아, 저런 이유로 싫어할 수도 있구나. 그걸 아주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는 귀 안 기울여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세대 간의 대화의 단절. 위, 아래, 저, 여러분들은 어른들 아주 꼰대로 보잖아요. 꼰대로 보고 어른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급식충으로 보잖아요. 아니, 이제는 뭐 지역 간의 뭐 이런 문제, 뭐 보수와 진보도 좀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이게 어느 정도 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하고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대화를 안 해요. 그럼 뭘 하겠어요? 정권을 그냥 내주고라도 권력을 양보하고라도 그게 더 중요하니까 대연정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게 시대적 과제니까. 그 지금도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오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눈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대? 그게 우리 사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혐오, 증오 이런 것만 있어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나쁜 사람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원천적으로 지금 안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3분의 1이 그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죠. 베트남, 무슨, 뭐, 이런 데, 뭐, 미얀마, 요, 오신 분들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근데 우리가 더 결정적으로는 언젠가는 통일도 해야 되는데, 남과 북이 서로 차이를 인정 안 해주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다르죠. 워낙 오래 떨어져. 그 다른 걸 못 받아들이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맨날, 김대중 대통령이 첫 번째 동질성 회복. 그래서 문화교류, 뭐, 체육교류,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과제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상상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아까도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민족이에요. 그 이어령 선생님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애들은 서양 애들은 가방을 만들 때 우리는 보자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이다. 걔들이 뭐 맨날 매뉴얼 만들고 규칙 잘 짓고 우리는 뭐 규칙 없이도 그런 매뉴얼 없이도 그런 게 가능한 이제 근데 이 상상력이 과연 우리 사회가 풍부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왜 상상력이 필요한가? 첫 번째 글을 쓰는 건요. 기억과 상상으로 쓰는 거예요. 기억이 뭐냐? 내 지식, 내 경험. 이게 다 기억이에요. 기억의 형태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거기에 그것만으로 글을 쓰면 글이 한계가 있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 내가 겪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거에 대해서 상상력이 가미가 됐을 때 글이 완성되죠. 근데 이 상상력은 뭐 당연히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상상력이 빈곤하냐? 저는 결정적으로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한번 실패하면 역전의 기회가 없어요. 패자 부활의 기회가 없어. 평생 가.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돼. 무슨 사법고시 젊었을 때 한번 합격을 하면 그 시험 한 번으로 평생 떵떵거리고 살아요. 회사에 가보니까 신입사원 성적, 신입사원 때 인사고과 받은 게 그 회사 나올 때까지 순서가 잘 안 바뀌어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해요. 그러니까 역전이 안 되고 패자부활의 기회가 없고 이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지 초중고 때 악착같이 하여튼 대학 입시 잘 봐. 그거 한 번으로 그냥 끝장이 나버리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는 거야. 부모들은 한번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 어떻게라도 그거 한번 잘하는 거 하면 어떻게 풀린다는 걸 아니까. 이게 사회가 그 활력이 있으려면 계속 등수도 바뀌고 빌빌하다가도 어느 날 기회를 잡아서 또 튀어오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없는 사회에서는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한테 아 이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상사와 부하 직원과는 어떤 관계가 되냐. 이거는 뭐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해당이 돼요. 이 상사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의 힘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기억이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게 큰 분들이야. 상대적으로 상상력은 빈곤한 분들이에요. 많이 해본 사람은요. 기존의 어떤 통념이나 고정관념 이게 갇히기가 쉬워요.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의존을 많이 해요.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이 기억, 경험도 없고 없는 대신에 상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이를 먹었지만 우리 와이프가 항상 저보고 뇌가 청순하다고 그래요. 독서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재단을 안 해. 자기 검열을 안 해요. 뭘 얘기했다가 그게 그거 아니야. 이래서 안 돼. 이게 없어. 그냥 무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층이 그렇죠. 신입사원 때 그렇죠. 패기가 있고 뭔가 그러면 상사가 안 돼 이 자식아. 해봤어 안 돼. 그럼 막 꾸덕꾸덕 자식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펴. 그러다가 시켜. 그럼 누가 이겨요? 기억이 이겨요. 왜 그러면 원래 승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한 90몇 퍼센트 확률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상상에 도전하는 사람은 5%가 안 돼요. 성공 확률이. 근데 이걸 존중해줬을 때 실패에 관대할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나래를 피는 거예요. 폈을 때 역사가 바뀌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진보하는 거죠. 근데 지죠. 졌을 때 뭐라고 해요, 상사가. 야, 진짜 내가 뭐라고 써야 돼. 나 안 된다고 했지. 너 봐봐. 너 이거 어떡할 거야, 고집 피워서. 자식 말 안 듣고 꾸덕꾸덕 고집만 피우고.
이렇게 된, 그럼 그 친구가 상상하겠냐고요. 도전하겠냐고. 점점 앉는 거야. 그냥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럼 되는구나.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을 학습해 가는 거예요. 사회에 나온다는 게. 성인이 된대. 근데 외국은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3M이 무슨 뭐 뭘 실수해가지고 뭘 만들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 무수히 많아요. 그걸 하게 해줘야 되거든. 그럴 때 도전하거든요. 그럴 때 상상하거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재미입니다. 재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재밌는 친구,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 웃기는 친구, 그런 친구가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우수했던 친구들. 공부는 못했지만 진짜 기발하고 재치 있고 그런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큰 역할을 할 친구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지 선생님 말씀 안 외우고 읽기 듣기 안 했다. 그거 못했다. 사지선다 찍는 거 잘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다 모난 돌로 깎여나가고 사회에 나와서 역할을 못해. 어찌 보면 우리 학교라는 것은 그런 친구들을 걸러내고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런 친구들을 배출하는 건지도 몰라요. 심지어 이런 걸 하죠. 우리 때는 농고, 상고, 공고 이런 게 있었는데 공고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고도 필요해. 우리 때는 농고도 필요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 때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농고 나왔으니까 나 농사 지어야지. 공고 나왔으니까 공장 가야지. 아예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 안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상고 나온 두 대통령이 나왔죠. 그 두 대통령은 얼마나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나오셔가지고 그거나 그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법부시 30명 뽑을 때 그건 엄청난 상상력이에요. 지지율 2%도 안 되는데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엄청난 상상력. 그 상상력을 가지고 시도한 거죠. 그래서 이룬 거지. 그분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왜 젊은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냐. 시도해보니까 최소한 성공 실패 확률이 5대5다. 시도하지 않으면 100% 실패다. 시도하지 않는 삶은 실패를 향해서, 인생 실패를 향해서 가는 거. 시도를 안는데. 왜 시도를 안냐? 실패가 두려워서죠. 한 대라도 맞을까 봐서죠. 한 대도 안 맞고 때리기만 하는 싸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맞을 걸 각오하고 싸워야, 각오하고 시도를 해야 뭔가를 이루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한 대도 안 맞아요. 한 대 맞는 게 두려워가지고 나서지도 않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행동하는 양심.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라. 용기가 없으면. 댓글이라도 달아라. 그것조차도 않으면 그런 시도라도 하라는 거죠. 그 재미인데요. 왜 구글이 게임기를 주면서 놀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놀을 때 인간은 놀이를 할 때 즐거울 때 창의적이고 기발해지거든. 즐거워서 하는 놈 못 따라간다는 말이 맞아요. 정말 즐거워서 하다 보면 진짜 뭐가 막 나와요. 근데 해야 되는 일 거기에 갇히면 해야 되는 일을 하기는 하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즐겁게 일을 하죠. 해야 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성과가 나오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해야 되는 일을 착실히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사람만 있어도 됐어요.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기발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을 착실하게 하면 돼요. 숙제 잘하고 시킨 일 잘하면 산업화 시대는 그런 시대죠. 그거 잘하면 우리가 그거 잘해서 잘 베끼고 잘 쫓아갔잖아요. 기발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잘 갖다 놓고 거기다 하나 얹히면 되는 건데. 근데 글도요, 제가 글을 써보니까, 우리가 글이 재밌다. 재미가 최고예요. 제가 강원국의 글쓰기에도 썼죠.
재미없는 놈이 글도 못 쓰면서 꼭 재밌는 사람 욕한다고. 웃기는 사람을 아주 웃기는 놈으로 만든다고. 웃기는 사람, 미국 대통령 보세요. 조크 담당자만 여러 명을 두고 있어요. 연설 쓰는 사람들. 대통령 연설에서 웃기지 못하면 그건 꽝이에요. 최악이에요, 최악. 유머를 가장 중시하여. 사회생활 하는데도 웃긴다는 게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서로 이게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있죠. 우리가 엄숙하고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실제로 연구소에서 실험도 해봤어요. 어디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나. 연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모니터 쳐다보고 인상 쓰고 앉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휴게실에서 잡담하고 이런 데서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놀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사회 위에 가신 분들은 놀아본 적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또 재밌는 애들 보면 쟤는 맨날 노는 거나 좋아하고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근데 요즘 뜨는 애들, 방탄소년단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애들. 뭐 걔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애들의 세상이에요. 그런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주로 맞았죠, 선생님한테. 문제였어요, 문제야. 근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 학교가 그러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여전히 말 잘 듣고 선생님만 쳐다보고 하는 친구들을 대접해주고 그런 애들을 속아내고 있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글을 읽어도요, 막 반전이 있고 기발한, 야, 생각지 못한 관점, 시각, 어떤 해석을 해가지고, 와, 재밌네, 그래요. 근데 그런 재미를 만드는 사람은 드립다 파가지고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감성이에요, 감성. 감정, 감수성, 정서. 이게 사실은 창의성의 원천이기도 하고 글쓰기의 바탕이기도 하고 우리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왜 행복과 직결이 되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압해야 돼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혼나요. 감정을 드러내면 관계가 틀어져요. 조직에서 찍혀요. 너 이렇게 애가 감정적이야. 너 이렇게 감정이 앞서. 그래서 그거는 자기 감정을 싫어도 싫다고 안 해야 되고 미워도 밉다고 안 해야 되고 화가 나도 화를 얼굴에 표시하면 안 되고 감정을 누르고 살아요. 그런 삶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화병을 키우고 우라병, 한이 되고 정신병이 되고 암이 돼요. 40대 암발병률 전 세계 1등인 것은 저는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신병원에 3번 가봤고 근데 이게 왜 병이 되냐?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말이나 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을 한번 내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그러면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가 느끼는 나쁜 감정에서 그게 걱정이건 후회건 뭐 분노건 두려움이건 한번 써보세요. 그 감정과 마주하면 벗어나요. 내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뭐 페니베이커라든가 이런 치유의 글쓰기 그런 책들을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 선고 받고 집행 기다리면서 두려워서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는 지금 힘든 일 다른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 한 장을 쓰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왔다고 그런 게 다 쓰기의 힘이죠. 말을 해도 돼요. 제 정신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 해주는 것은 제가 말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감정을 그게 이제 내 기억 속에 어렸을 때 내 느꼈던 감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말로 끄집어내줘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행복할 수 없다는 거고요. 창의성은 제 강원국의 글쓰기에도 했지만 뭐 이남희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메마르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 창의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글하고 감정은 무슨 관계가 있냐? 니체의 글이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니체는 감정을 담았었대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고서 하나 쓸 때도요.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은 열의와 열망이 있고
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감이 상태에서 쓰는 보고서와 그런 감정이 전혀 없이 시키니까 또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쓰는 거 이거는 읽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요. 왜 읽는 사람은 감정이 감성의 뇌가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냐? 마음이 없죠. 뇌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뇌는 언제 움직이냐? 오감에 의해서 움직여요. 오감에 의해서 외부와 소통하는 거잖아요. 두개골 안에 그냥 깜깜한 데 갇혀있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외부와 교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역들이 되게 감성의 영역들이라는 거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 움직이는 거지. 뭐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가지고 얘기를 한들 그런 말에 사람이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글 쓰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창의성에도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못 내는 집단을 두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뭔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성이 얼마나 우리 이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다 필요한데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전혀 평가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 무슨 그때 깔짝깔짝 피아노도 배우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놓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음악, 미술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외국 보세요. 악기 하나 못 다루면 대학 못 가요. 감수성이 있어야 돼. 그런 걸 인정해줘요.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성, 지성 뭐 이쪽 발달한 사람만 쳐줘요. 이걸 키울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걸 잘 누르는 사람을 대접해줘. 그렇지 않으면 어 자식이 인격 수양이 안 됐다고 그래. 감정을 들은. 왜 그럼 윗사람한테 그게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저한테만 이렇게 일이 몰립니까? 그러면 미국은 정말 너한테 일이 몰리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따져본다는 거지.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몰리면 너한테 지금 일이 몰렸네? 미안하다. 너 얼마 그동안 힘들었냐? 그럼 그 사람이 다음날 일이 또 몰려도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야, 이 자식아, 일하기 싫으면 싫다 그래. 뭐 이렇게 돌려서 말해.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감정을 우리 못 드러내. 왜 저한테만 이렇게 몰리면, 이런 소리 못, 그러면 그거 못하면, 그게 없어지냐, 그 감정이 안 없어져요. 계속 근무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 우리가 사무직 생산성이 낮은 결정적 이유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힘드니까 저녁 때 술로 풀려고. 술 먹으면 더 강화돼요. 친구들이 도와주거든. 내가 누구를 미워해. 친구들이 더 들어줘요. 그 친구, 그 사람, 네가 아는 거 말고 이런 것도 나쁜 점이 있어. 같이 욕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더 강화가 돼. 더 확신을 갖게 돼. 그 다음날 가서 그 사람 봐봐요. 더 밉지. 우리 감정은요, 그렇게 되면 옆에 안 가죠. 안 가면 감정은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웃어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한다는 말은 맞아요. 뇌과학자들이 해보니까 그 말이 맞대. 눈물을 보고 슬퍼지는 거다, 인간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술 먹고 강화돼서 그 사람 보소 또 말도 섞기 싫고 피하게 되고 그러면 또 더 미워지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회사도 손해고 일하는 것 같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일은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드릴 건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은 이제 보통 공감 능력이 있다 그러면 되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감정 이입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지사지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 공감 능력이 있고, 뭐, 감정 이입 능력이야, 다 아실 거예요. 애들은 어렸을 때 엄마 울으면 그냥 따라 울어요. 태어날 때부터 공감력을 타고 나는 거예요. 거울 신경세포를 달고 태어나죠. 다섯 살만 돼도 누가 두 손에 뭘 들고 있으면 문을 열어준대.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사실은 불의를 보면 분노해요. 약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측은지심이 있어요.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원래 인을 갖고 태어난다. 측은지심을 갖고 태어나죠. 어떤 불합리한 걸 보면 개선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죠. 이런 게 다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공감 능력이 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읽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있을수록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걸 공유하고 공동의 일에 참여하고 남을 돕고 그렇게 해요. 근데 공감 능력이 그렇게 있으면 경쟁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안 알려줘. 저만 해도 공부하고 저녁 때 공부하고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한테 테레비 봤다고 그래. 친구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요. 사회 나와서도 출세해요. 사이코패스들이. 왜 못된 사람이 성공하는가? 그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가 퇴근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뭐 해놔 그랬는데 옆에 동료가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같이 얘기 좀 하자고 술 한잔 하자고 그러면 아 됐어 나 내일까지 할 일 있어 그런 사람과 아 그래? 그럼 500cc 딱 한 잔만 하자 하고 따라 나간 사람. 공감 능력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따라 나간 사람?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와요. 그건 공감, 그거 있으면 진짜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딱 500cc 한 잔 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공감 능력도 있고, 절제력도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되게 따라 나가면 자기가 2차를 또 사요. 큰일 났다고. 너 어쩌면 좋냐고. 근데 그런 사람이 다음날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져요. 이 자식아, 너 어제 뭐 했어? 이 자식이 지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무슨, 이런 소리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하는 평은 딱 이거예요. 아, 걔가 사람은 참 좋은데. 근데 사람 좋은 것은 아무 직장 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사람 좋다고 고가 높게 주지 않아요. 실적이죠. 성과가 중요하죠.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학작 같은 사람. 죽기 살기로 인정사정 안 보고 어떻게든지 해내는 사람. 물불을 안 가리고 시킨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죠. 근데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구조조정해. 구조조정 못해요. 이것저것을 너무 따져. 아니, 집에 막 가족도 생각하고 이러면 지가 잘려요. 공감 능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잘 되기가 어려워요. 아 물론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 능력도 있고 그런데도 일도 잘하고 학교에도 그런 놈이 있어요. 그 정말 재수 없는 경우죠. 거의 뭐 친구들하고 노는데 시험은 잘 봐. 그런 애들이 꼭 전교에 한 명 있어요. 1등은 대부분 그래. 그 놈은 그냥 특별한 놈이에요. 학교에서요. 필기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것도 오색 형광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칠 잘하고 그런 친구가 시험 잘 보는 거 봤어요? 희한하게 시험을 못 봐요. 누가 잘 보냐? 그 노트를 빌려간 친구들이 잘 봐요. 그 빌려간 친구는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을 그냥 뚫어져라 들어요. 듣고 필요하면 노트는 빌려요. 한 권 빌리는 거 아니야. 두세 개를 빌려서 대조까지 해. 분석을 딱 해. 그런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봐요. 여러분들 읽기 듣기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예요.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 내 것으로 만들고 교과서에 있는 거 내 것으로 만들고 말하기 쓰기는 공유예요. 나눠주는 거야. 내가 아는 걸 나눠주는 거죠. 그 필기에서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필기 노트 빌리는 사람 그 사람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소유하는 사람이 출세하죠. 공유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감 능력이 있을수록 인사고과가 낮대요. 평균적으로. 낮아. 근데 조직의 기여도는 높대.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연결해주고 협력 분위기를 만들고 남을 돕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일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는 평가에는 안 나타나. 근데 실제로 조직에 대한 기여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조직에 공감도 해요. 그런 사람들. 조직에 다 애착이 있어요. 조직이 잘못되면 뭔가 내가 역할을 해보려고 그래요. 조직의 불합리한 걸 보면 개선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직이 잘 되건 말건 자기만 잘 되면 돼요. 제가 회사 문 닫는 회사를 세 군데를 다녔어요. 마지막을 봤어요. 진짜 역량이 있고 평소에 직장에서 대접받고 막 특진하고 그렇게 조직에서 애지중지하던 친구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망하기 전에 떠나요. 근데 오히려 대접 못 받고 항상 천덕거리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뭔가를 역할을 해보려고 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있거든요. 조직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뭐 어떻게든지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집에서도 그런 건 느껴갈 수 있어요. 형제 중에도 공감능력 있는 친구 없는 친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쟤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아니다 이건 좀 공감능력의 차이라고 봐요. 근데 이 공감능력이 이제 필요한 시대예요. 옛날에는 공감능력이 필요 없었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공무원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사람의 어떤 사정이나 형편이나 심정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제도나 어떤 정책을 만들지 못해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사람에 공감하지 못하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공감 능력이시는 리더건 공무원이건 기업인이건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는 그게 안 돼요. 시킨 일은 잘하죠. 목표를 주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해내죠. 그렇지만 새로운 건 못만 이게 이제 창의성이라든가 이게 다 연결이 질문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경험인데요. 시간이 한 시간은 넘었는데 좀 더 하고 그러면 질문을 좀 덜 받을게요. 아니 이게 다음 시간이 또 다음 분 있으시잖아요. 제 존경하는 우리 이재정 지금 교육감님이시죠? 의원 교육감님 그 신영복 선생님이 감방에 가서 그 감옥에서 목수를 만났는데 집을 짓는 대목이 운동장 바닥에 집을 그리는데 바닥부터 그리더래요. 맨 마지막에 지붕을 넣더래. 근데 자기는 평생 지붕부터 그렸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나는 평생 머리로 살았구나. 근데 머리로 사는 사람 머리로 글을 쓰고 머리로 사는 사람보다는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그게 이제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 그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손발을 움직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글을 써도 그게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손발을 움직 그러니까 집을 지어본 사람은 손발을 움직여본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밑바닥부터 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을 쓰는 게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경험의 언어죠. 그러니까 글쓰기에서도 이 경험의 가치를 사줘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나이만큼 있는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지식은 다를 수 있어요. 독서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학교 형편이 안 돼서 못 다닌 사람, 많이 다닌 사람 다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경험은 오히려 지식이 많을수록 적을 수 있어요. 경험은 적을 수 있죠. 특히 무슨 승승장구한 경험이 아니고 정말 밑바닥에서 맵고 짜고 쓴 경험, 시련, 고난,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경험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손발로 산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머리에서 갖고 있는 가치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많이 갖고 필요도 없고. 그건 이제 인공지능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가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이 가치는 별로 없어요. 저도 인터넷 구글 들어가면 이효령 선생님하고 이효령 선생님보다 더 제가 많이 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슴과 이 손발, 이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죠. 이제는 이 경험의 가치, 이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이러는 게 글쓰기에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더 도약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일본만 해도 라면 장사를 해도 책을 써요. 자기 경험을 공유해요. 근데 우리는 지식을 공유한 사람들은 많은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자기 경험 자체를 좀 하찮게 알아요. 아, 나 왜 평범하게 산 사람인데 내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 경험을 자산화 안 쳐.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자네가 뭔데 8년씩이나 청와대에 있었냐고. 8년씩이나 여기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걸 있으면서 그 경험하면서 보고 배운 게 있으면 그걸 공유하라고. 책을 써서 공유하라고. 그래야 여기 못 들어온 사람도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거라고. 왕이 혼자 알고 누리던 거를 국민들이 다 누리면 그게 역사가 진보한 거라고. 결국은 자기 경험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은 말하고 글로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누르니까 그건 얘기가 돼. 회사 다닌 사람은 아, 나 그냥 회사 30년 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글로도 안 쓰고 그런 별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경험만 있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에서 뭔가 의미를 달아야 이게 경험이 의미 있어져요. 거기서 배운 거, 깨달은 거, 느낀 거, 뭔가 교훈, 시사점 뭐가 있잖아요. 거기서 알게 된 노하우도 있고 그게 의미죠. 근데 경험 자체, 그 이야기 자체만 있으면 사실은 가치가 없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찾아보면 되거든요. 근데 경험만 얘기해요. 그리고 경험도 깊이 들어가지 않아. 그냥 나 회사 30년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그쳐요. 그렇게 되면 회사는 누구나 다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이야기거든. 예를 들어서 그냥 밥을 먹었다가 아니고 누구와 만나서 뭘 먹었는데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눴고 그때 내가 뭘 느꼈고 그때 흐르는 음악은 뭐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느끼고 배운 걸 써주면 그건 세상에서 정말 나만 쓸 수 있는 경험이고 가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많은 거 들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의 가치를 사주는 결정적으로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진짜 오래 살아요. 12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산다는 것은 자기 책을 쓰지 않으면 오래 사는 게 재앙이 돼요. 120살까지 뭐하고 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내가 어디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걸 내 정체성으로 삼고 말하고 명함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갈수록 더 줄면 줄었지 길어지지 않아요. 고령사회가 된다고 직장 뭐 정년 연장한다? 저는 기업들이 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는 건 길어지고 어디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기간은 줄어들면 그냥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사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해야 돼요. 내가 뭘로서 존재하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그 어떤 그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야 누구세요? 물어보면 나 어떤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무엇이라는 게 전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책 한 권 정도의 내 컨텐츠가 있어야 그걸로 그 긴 세월 일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어디 월급 받으면서 다니는 기간에 번 돈으로 120살 못 버텨요.
돈도 벌어야 돼, 이제. 돈을 설사 많이 벌어놨다 해도 아무것도 않고 120살까지 살수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하려면 내가 남보다 좋아하고 잘하고 관심 있는 그 무슨 일이 있어야죠. 그내 컨텐츠가 있어야죠. 그 컨텐츠가 적어도 최강권 정도는 돼야죠. 최강권이라 별거 아니에요. 8시간, 10시간 말할 수 있으면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신나게 8시간, 10시간 말할 수 있는 그게 딱 최강권 분량이에요. 제가 그 출판사에 있으면서 또제 책을 쓰면서 강원국의 글쓰기 삼성에 와서 이책 전체 내용을 강의로 좀 얘기해달라고. 딱 8시간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대통령의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출판사에서 책을 안 쓰시는 유명 저자들한테 강의 2시간짜리 4번, 5번 해달라고 딱 책가방 분량이 나와요. 그 녹음하면. 여러분, 8시간, 10시간 말할 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기간은 그걸 찾는 기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갈고 닦고 성장시키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돼. 영혼 빼주고 간 쓸게 빼주고 월급 받고 그거에 머물면 나중에 거기 나와서 정말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갈고 닦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매일 글을 쓰는 거예요. 매일 세 줄이라도, 다섯 줄이라도 매일 쓰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거, 그것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거. 그것에 관해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 그것에 관해서 내가 꿈꾸는 거. 그거 매일 쓰면요, 매일 쓸수 있어요.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매일 쓰거든요. 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쓸 거리가 없어요. 쓰면 쓸수록 쓸 거리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쓰면 쓸수록 궁금해지거든요. 뇌과학도 궁금하고 심리학도 궁금하고 문학, 철학 막 궁금해. 쓸 거리가 이게 덩어리가 작을 때는 표면적이 작으니까 쓸 거리가 붙어봤자 몇개안 붙어요. 덩어리가 커지면 이게 덩어리 표면적이 넓으니까 막쓸 거리가 붙어요. 당연히 크기만큼 붙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눈덩이가 큰게 구르면 빨라지고, 커지면 또더 궁금해지고, 그럼 또더 쓰게 되고, 그럼 더 커지고,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탁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거기 딱 직장, 자기가 만들어져서 생각하면 직장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 나와서 그걸 가지고, 정말 나답게, 나로서 사는 거죠.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면서. 그게 돈도 다 되는 세상이에요, 이제. 누구 밑에서 월급 받고 눈치 보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남의 집에 살았어요. 눈치를 잘 보게 됐어요. 저는 남이, 그집 식구들이 막 먹는 반찬 손안 댔어요. 그건 내 차지가 아니거든. 그래서 눈치를 키우니까 그게 사회 나오니까 최고더라고요. 우리 때는 눈치 잘 보는 놈이 최고예요. 눈치를 잘 본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봐요. 읽기 듣기 능력이 좋은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의중을 잘 읽어요. 또한 가지는 눈치를 본다는 것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요. 혼나는 거 싫어하고. 아니, 자기가 기준이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남의 기준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혼나는 게 두려워요. 남의 기준을 내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의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면 좋아해요. 그 기준에 맞춰준 거거든. 그 사람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에 맞춰준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 그 칭찬을 갈구하고서 내가 안전해지고 싶은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삶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병에 걸려요. 제가 아까 뭐 감정 얘기도 했지만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어느 시점인가 남의 집에 살때그집 주인 아들과 같은 방을 썼는데 주인 아들이 잤어요. 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집 엄마가 오셨어. 나를 보더니 왜다 잤는데 불을 켜놔? 불을 딱 끄고 가시더라고. 이제 그런 상태,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면 진짜 이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빙의가 가능해져요. 그 힘으로 대통령 연설을 쓴 거죠.
혼나는 거 무서우니까 어떻게든지 나가면 안 어겨요. 잘 쓰건 못 쓰건 일단은 써요. 모이면 망가지죠. 매일 야근하고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강의 가기 싫으면 안 가요. 내 수준에 내가 못하겠어 못하겠다 그러고 말아요.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내 실력 들킬까 봐 불안하고 항상 그러고 살았죠. 지금은 못하겠는 거 못하겠다 그러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도 지금 옛날 버는 것에 한 3배, 4배 벌어요. 회사에서 임원하면서 간슬게 빼주고 살 때보다. 예, 이제 질문 받을게요. 15분밖에 안 남았네. 예. 그냥 앉아서 하시죠. 민주시민학교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어떤 입장이기도 하고 사회가 바뀌려면 가장 먼저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가 어렵게 기회가 되어서 교육청의 그 지원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교육에서 여전히 그 민주적이지 못한 그 학교의 모습들을 2018년도에 보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랬었습니다. 교육에서 필요한 것이 정말 말하기고 또 쓰기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학생들 중에서 튀는 아이들은 제압을 받는다든지 혹은 그 아이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절차상의 어떤 한 그 구성원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성찰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고 체계라든지 또 교원들 안에서의 일어나는 전체적인 책임 추궁 뭐 이런 문화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이것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입시 지옥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입시는 우리 사회 안에 계층을 더욱 공고하게 여기도록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확실하게 바뀌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들겠지만 뭐 이를테면 뭐 국립대학과 지방대학의 서울 인서울과 지방의 차이라든지 혹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리 주변의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또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잘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학교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성인으로서의 사회적인 목소리 혹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들을 좀 질문하고 싶어서 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개혁 한다고 그래서 계속 논의하다가 결국은 원점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20몇 억을 그냥 날렸네. 그냥 20몇 억 비용만 쓰고 아무것도 뭘 바뀌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일본도 2020년부터 선다형 시험을 전면 폐지하셨거든요. 다 서술형으로 바꿔요. 글 쓰는 걸로 뽑아요. 우리 같이 OMR 카드에 찍는 걸로 뽑지 않아요. 2020년부터.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육개혁 2020을 공표를 하고 쭉 준비해 왔죠. 근데 우리는 뭐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그게 다 안 됐죠.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거 해야 되고요. 선다형 시험 찍는 거 잘 찍는 거 전혀 그거는 저는 그걸로 왜 사람을 평가하나 싶어요. 사람의 역량은 말하기 쓰기 역량이에요. 말하기 쓰기를 근데 하기 위해서는 읽기 듣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 역량만 평가하면 읽기 듣기 역량은 자동으로 평가가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읽기 듣기 역량만 평가해요. 이거는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말하기 쓰기 역량 있는 사람이 왜 그 역량을 평가하고 읽기 듣기 잘하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 평생 사람을 좌지우지하냐. 이게 이제 하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서열을 매기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등수로 나래비 세우는 거.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선생님이 과정 속에서 사람을 그냥 평가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서술해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질문을 하고 발표를 하고 에세이를 어떻게 쓰고 이거 선생님이 다 알아요. 우리도 선생님을 다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 선생님 실력도 알고 인품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 선생님이 애들 딱 적정 수준 주고 하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1년간 지켜보고. 근데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의 평가를 안 믿죠. 학부모들이 일단은 반발을 하죠. 그거 가지고 잘못 쓰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저는 이제 학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이제 저 같은 경우 사법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사시가 사라져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평가의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법조 시스템을 만든 것도 다 그게 평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법 시험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그 물론 이제 뭐 실체법, 절차법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이게 만든 시스템이 사법 시스템이거든요. 그래도 가장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 단지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그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법치주의라는 어떤 태생적인 불가피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조인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들도 자기 어떤 정파성을 갖거나 어떤 그런 그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철학적인 고민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테두리 내에서 입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거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판사가 자기가 어떤 그 판결을, 아, 이 사람 정말 그 우리 사회에서 좀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판례를 뒤집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국회의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법을 창조를 해서 법을 이제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법부의 판사들이 뭐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근원적인 원죄는 또 입법부에도 물을 그게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만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거는 어떤 조각된 지식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물론 국회의원도 욕을 많이 먹지만 그렇다고 어떤 사법적인 그 불행한 일이 터졌을 때 국회의원을 막 공격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피적으로, 그러니까 뭐 판사나 검사들만 막 주구장창 깨지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교육 시스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충분히 그 말을 하는데, 그 선지,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어떤 서술에 의한 것으로 평가를 하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예. 아니, 질문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깊은 내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표피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보면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공감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고민했고, 거기에 공감은 하지만, 과연 그러면 평가 기준 자체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약간 그 평가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거기 그 지점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서술형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의 기준 그게 또 그 선지형처럼
또 동일한 문제가 예 발생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들은 생각할 때 그거를 단적으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 삶이라는 게 또는 또 평가라는 게 다 연속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예. 쉽지 않은 문제.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동의는 하지만 예. 그런 어떤 제한을 둘 때 어떤 그 기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아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뒤에 저기 손 드셨네. 저 뒤에 좀 전달 좀 해주죠. 예. 먼저 강연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지금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정서윤이라고 합니다. 궁금했던 거는 일단 저도 말은 조금 한데 쓰는 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떠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은 꾸준히 뭔가 이렇게 글을 쓰기가 참 어려워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시작을 어떤 주제를 잡고 시작을 하면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작가님께서 글을 쓰기 전의 삶과 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몇몇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즐겁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요. 글쓰기는 저를 볼 땐 스스로는 나한테는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밖에다가 나를 잘난 체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잘난 체라는 게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어떤 표현 욕구, 어떤 인정 욕구, 어떤 관계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런 걸 충족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글쓰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말은 잘하시는데 글쓰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리고 또 그 주제 궁금하시다면 스스로 주제를 잡아서 이걸 글로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먼저 말을 많이 해보세요. 그 써야 될 내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써야 될 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보시고 글을 쓰시면 말을 잘하시는데 글쓰기가 어려운 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대통령의 글쓰기가 이렇게 불후의 명작이 된 것은 네?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말을 많이 했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저한테 계속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청와대 재밌는 일 없냐? 뭐 대통령 연설을 어떻게 쓰는 거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어떤 분이냐? 그거를 5년간 글을 하나도 안 쓰고 말만 했어요. 계속 대답만 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됐고 어떤 얘기에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지도 알게 됐고 그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대통령의 글쓰기를 썼죠. 쓰는 게 금방, 그 처음 쓴 거예요, 저 글쓰기. 근데 충분히 말을 해보고 쓰니까 쉽게 써지더라고요. 반대로 나는 글은 좀 쓰겠는데 말하기가 어려우시다 하는 분은요,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최고예요. 저같이 이게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강연을 하잖아요. 이 강연을 하는 힘은요, 제가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2,800개 글을 강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썼거든요. 쓴 걸 가지고 말하는 거지, 말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무슨 뭐, 할 말이 없어서 제일 힘든 거예요.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할 말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할 말을 미리 써놓고 쓴 걸 가지고 말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계속 내 생각을 만들고 그걸 메모하고 쓰는 것을 하면 말도 잘하게 되죠. 그럼 이제 짧게 답할게요. 질문도 짧게 해주세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의성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말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쓸 수 있다는 건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고 자기 의견이 있다는 거고 그게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예, 또.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오늘도 비추산을 다짐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 강연하신 게 약간 논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그 주제신 것 같은데 그런 책도 있는 반면에 소설 장르도 있잖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장르 소설을 하나 써보고 싶은데 그 장르 소설을 잘 쓰기 위해서는 또 어떤... 예, 저는 문학을 전혀 모릅니다. 아, 문학을 써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네. 아, 정말요. 근데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딱 두 개만 더 받고 예,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냥 말씀하시죠, 뭐. 예. 아, 상관없죠.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써서 마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머릿속에 느껴지는 건 있어도 문장으로 도출이 좀 어렵고 막힐 때가 있거든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떠돌기만 하고 근데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뭐 팁이나 조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몇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왜 떠도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안 해봐서 그런 게 가장 커요. 안 해봐서. 그러니까 해보는 방법은 전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그 김훈 작가 같이 1필5라고 해서 원고지 5매씩 쓰는 거, 분량을 정해서 매일 그 분량을 채우는 거.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30분 정도는 글 쓰는데 시간을 할애하자. 근데 난 두 가지 방법 다 적절하지 않고요. 꼭지수를 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꼭지는 글을 쓰자, 무조건. 그럼 그 한 꼭지가 어떤 경우에는 1분 만에 써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길게 시간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두 줄에 한 꼭지가 써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냥 한 꼭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길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꼭지를 쓴다면 내 자율성이 있고, 그게 어디에 속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하고 매일 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글쓰기를 습관화하는 게 가장 좋다.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자기의 관심사가 있을 때 사람은 몰입하고 몰입하면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고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예. 자,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강호 작가님 맞, 예. 예, 예, 예. 안 오셨나요, 아직? 이재정 선생님? 예, 한 10분 정도 늦었다고 하시니까 그냥 본 시간 맞춰갖고 진행하시면 돼요. 글쓰기와는 좀, 별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창의성 질문하고, 그 다음에, 감수성, 공감,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서점에 가면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불안에 관련된 주제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혐오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남녀 뭐 성별 갈등이라든가 혹은 진짜 많은 뭐 정치적 이념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오잖아요. 이러한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고민이 계속 드는데 작가님의 그런 조언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도 이제 제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 보려고 서점에 자주 가죠. 온라인 인터넷 서점에도 가서 보고 강원국의 글쓰기가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제 책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글쓰기 책, 말하기 관련 책, 심리학 책 이게 대세예요 거의. 그런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그게 지금 우리 그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오늘 쭉 얘기했던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뭐 행복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창의도 그런 거고 뭐 쓰기에 대해서 말하고 이게 다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러면 과연 글을
잘 쓰는 길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잘 쓰려면 잘 살아야 한다. 그 잘 산다는 의미가 그 치열하게 사는 거죠. 열심히. 그냥 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도 다 사는 거의 범주 안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산 만큼 쓸 수 이게 왜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보통 저는 글을 볼 때 글 자체보다는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노태우 대통령도 문장만 보면 진짜 명문장들 많아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회나 이런 데는 관심, 뭐,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영국 선생의 글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신영국 선생의 이위기 때문에 그렇죠. 신영국 선생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간디가 얘기했듯이 내 메시지를 알고 싶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라. 나는 그 삶 자체를 그냥 그 삶 자체가 나의 메시지다. 그런 게 진짜죠. 그냥 삶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요. 양심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성공하진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그럼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살지 않으면 잘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 살아왔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살아온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의 글쓰기 수준이 높아지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저는 좀 거기서부터 좀 뭐가 어긋나 있다. 그래서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을 좀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